그러면 저희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네. 안으로부터의 건축이라는 어떤 큰 키워드가 저는 와닿았고 그 실제 지금 보시면 톤도 한 컬러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는 단 한 가지 모카 크림 워싱 보통 네, 모카 크림 이렇게 워싱. 매트하거나 약간의 네. 반광이 나는데 네. 전혀 광이 나지 않게끔 네. 워싱을 했고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결이 좀 살아 있습니다. 네. 자갈까지도 색을 맞췄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소재는 저 바닥돌 벽에 있는 스톤 네. 여기 있는 자갈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소재잖아요. 메인 컬러 모카 크림이라는 대리석에 거기서 톤을 이제 맞춰서 톤만... 가는 거죠. 아, 예,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건물이 약간 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사실은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을 네. 왜소하게 표현할 네. 수밖에 없는 네. 건폐를 갖고 있으니까 그 건물의 바깥으로 꺼내는 네. 전위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 건물의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네. 아니라 무언가를 통해서 실내를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딱 들어오면 원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에서는 이런 공간이 없잖아요. 일종의 웰컴 존이라고 할까요? 한번 우리가 보면 네. 완충을 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다 벽으로 감싼 게 아니라 네. 정말 이게 묘하게 벽과 벽 사이도 살짝 뚫어놓고 네. 이런 것도 다 의도를 했을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네. 바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지만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죠. 네. 아 이건 혹시 의자인가요? 그냥 앉아서 신발을 예. 신는다던가 네, 뭐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아. 근데 여기도 뚫려 있습니다. 네, 여기도 뚫려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네. 드디어 이제 출구까지 왔습니다. 원래 되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또 제가 특별한 걸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천정이 아. 돌로 돼 있네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벽면만 막아주고 보통 네. 여기는 이제 루버나 목재로 보통 많이 마감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 이렇게 살리셨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생각하는 이런 개구부, 창호 네. 이런 금속을 제외한 모든 마감은 네. 하나로 정리하자.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쉽지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 화장실을 공사하는데 천정을 타일로 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러면 작업자들이 아예 안 해 그러고 가지 않아요? 안 했습니다. 안 해서 별도 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지금 딱 봐도 처음 보는 도어인데? 네, 요거는 제작을 한 문이고요. 단열 기준을 채우고 네.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같이 맞춰서 아, 저희가 제작을 한 문입니다. 같은 메탈 네. 재질로 네. 하셨다면 네. 실례지만 이렇게 제작하면 이거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네. 예상하시면 지금 제 손에 1,500만 원짜리 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시기 전에 계속 테라스가 이뻐서 테라스도 한번 볼게요. 네. 우선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진짜 채광을 최대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규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창을요. 네. 저희가 이제 스페셜 오더를 했습니다. 아, 규격이라는 예. 게 아무래도 창 만드는 공장에서 예. 일정한 사이즈 이상 원래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네. 보통. 높이나 네. 유리의 크기 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중 때문에. 근데 네. 허용치 기준에서 네.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 네. 최대치를 오더 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조금 상승이 있긴 했지만 맞아요. 그래도 결국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최종 이미지들은 네.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만 하던 회사에서는 네. 지금 못 풀어내요, 그런 디테일을. 여기도 보시면은 네. 뭐 외장 보시면 이따 저 안쪽에서 되게 감동받았던 게 이 계단실에서 채광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수직으로. 그래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외부가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이따 한번 안쪽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벌써 야 이게 어디가 신발장이지? 그리고 신발장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당연히 근데 이쪽에 지금 하부에 지금 하부 띄움이 되어 있고 조명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신발장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네. 지금 저는 이 도어를 처음 보는 소재예요. 이거는 아. 수입 벽지인데요. PVC 계열의 벽지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벽의 소재도 같고요. 전혀 오염이 되지 네. 않고 네. 긁힘이나 뭐 이런 어떤 충격이 네.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도어하고 이런 벽의 소재가 네. 다 한 가지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잖아요. 보통 이제 뭐 여기는 페인트가 되어 있고 그다음 네. 다른 소재가 들어왔는데 네. 지금 이게 다 연결되니까 네. 신기하고 또 멋있습니다. 실은 지금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네. 보시면 금속 메탈로 이걸 100% 제작해서 넣은 거잖아요. 실은 이게 가구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디테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네. 거를 할 때는 네. 이제 저희 쪽에서 네. 이런 두께나 컬러 네. 네. 그다음에 깊이 네. 그다음에 조명을 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조명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위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똑같은 조명이지만 조명이 여기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다 의도한 디자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 텐데 단 차이가 아주 조금 나 있네요. 네. 네. 사실은 욕실이든 현관도 네. 많은 단 차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같은 소재로 네. 약간의 단차만 둔 거죠.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바로 그 세단, 마법의 세단 계단이 보이는데 네. 이 주방 쪽에서 이 외부에 있는 골프장을 봤을 때 같은 레벨로 있을 때는 시선이 겹치는데 이거를 살짝만 낮춰주면 밑에 있는 분들도 잘 보이고 위에 있는 분도 잘 보이게 한다. 네. 아무리 층고가 높아도 네. 사람이 모여 있거나 네. 가구가 들어가면 네. 그 풍경을 가리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그라운드 레벨이 아니고요. 네. 고기가 GL이고 그쵸. 여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공간이 일단 네. 다른 공간이라고 느껴져요. 완벽하게. 이게 만약에 수평적으로 똑같았으면은 그런 느낌이 안 들었을 텐데 네. 이 레벨 자체가 달라지는 느낌 때문에 완전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또 여기 거실은 안정감이 네. 생깁니다. 안으로부터의 건축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 실은 제가 보면서 보통 이런 창호가 이런 열관리율이나 이런 게 잘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창문 프레임이 벽에서 상당히 튀어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은 창호가 안쪽에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들도 실은 정리가 됐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네. 보니까 벽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한 게 전체 타일 혹은 석재를 사용했나요? 아, 조그는 포셀린이고요. 근데 가공이 좀 독특한 편입니다. 네. 멀리서 봤을 때는 약간 돌이라고 생각됐는데 네. 자세히 보면은 가로결의 어떤 텍스처가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만져보시면 거친 듯 하지만 부드러워요. 네, 또 부드럽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소재들 통해서 변치 않는 건축물이 유지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페인팅이나 벽지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매지라고 해서 타일을 할 경우 이런 간격들이 있거든요. 지금 솔직히 영상에서도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능숙한 시공자들이 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모서리들을 보면요. 보통 타일하고 타일을 모서리가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지금 모서리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들을 다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전체 디자인을 깔끔하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주방 쪽을 딱 왔을 때 보면 이렇게 지금 한 면이 다 정리가 돼 있어서 실은 진짜 그냥 수납 공간이라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저 위에도 수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저 위 꼭대기까지 다 수납이고요. 아, 인피니티 라인이라는 냉장고인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이 텍스처가 네. 아까 볼에 있었던 약간의 가루결의 텍스처하고 이 벽체 이 장에 들어갔던 텍스처하고 거의 연결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몰딩하고 네. 이런 전자제품 빌트인 제품이 네.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톤앤톤으로 매치되면 네. 훨씬 더 완성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네. 좀 놀랬던 게 바로 이 돌이었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3면을 지금 감쌌잖아요. 근데 이 돌은 저 벽에 있는 텍스처하고 굉장히 색감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돌이야 라는 느낌이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앞면에서 이렇게 다 막아주니까 네. 그 웅장함이 여기서 딱 주는 느낌이 네.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돌은 일반적인으로 네. 알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네. 그런 스페셜 스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쪽에 네. 혹시 이렇게 이런 장을 넣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지금 같은 돌인 것 같은데. 네, 같은 돌입니다. 근데 지지대가 없어요? 이 타일을 시공하기 전에 네. 이 돌을 먼저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속에는 금속이 얘를 받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금속이 받치고 있고 타일이 마감을 한 거죠. 금속이 받치고 있고 타일을 받치고 그걸 다시 예. 그러니까 작업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렇게 해야 이 오로지 그냥 이 대리석만 보이겠죠. 조명도 맞습니다. 간접 조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직접 조명입니다. 하지만 이제 간접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네. 이쪽에서 보시면 일단 이 벽면보다 더 튀어나오지 않았죠. 지금 여기 영상에서 담길지 모르겠는데 제가 손을 갖다 대면요 이 벽면보다 이 서랍이 아주 정말 한 뭐 5mm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을 좀 다 살려준 거고 여기도 또 이렇게 너무 튀어나오면 멍청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아주 한 지금 한 20mm 정도 살짝 넣어주면서 탁 이 느낌을 준 거.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서도 아까 이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저기 보시면요 이 돌이 이제 이 타일이 세라믹 타일을 붙일 때 이렇게 한 장씩 붙잖아요. 근데 저쪽은 그래도 이게 라인이 딱 맞아서 이 돌 하나가 딱 들어가니까 너무 깔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살짝 걸렸었는지 또 정가운데로 나눠줬더라고요. 이런 내부에 이 소재가 들어갔을 때 이 텍스처가 어떻게 갈지를 다 계획하고 그에 맞춰서 이 도어들을 계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과 면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네. 눈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된다라는 게 실은 그런 말이랑 좀 일맥상통한 얘기 아닌가요? 네, 사실은 네. 그 저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어레인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어레인지는 정렬하다 이런 네.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네. 어떤 이유 없는 라인 하나 때문에 네. 사람은 무의식 중에 거슬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슬리지 않게 네. 너무 많은 선이 보이지 않게끔 최대한 네. 설계 단계에서 네. 그걸 가지고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바닥 타일도 지금 보면 저쪽 보면 그냥 그대로 연결돼요. 이 타일들이 보시면 쭉 가서 그냥 그대로 타고 올라가죠. 네, 네. 근데 텍스처가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바뀌었구나 라는 거 인지는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툭 건드려지는 느낌이에요. 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